스타트 720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재밌네요. 왜냐면 저는 가능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720p 방송이 불편하다? 어쩔 수 없죠.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보다 보면 눈이 적응함. 그거 리얼. 스타투 제일 사기 종족 뭐냐고요? 저그요. 위쟁 넣고. 아니 뭔 허기야 사실인데. 물음표 치는 사람들은 뭐지? 다 저그 유저인가? 저그 유저라기보다는 그냥 스타투를 안 하는 사람들일 듯. 이걸로 퀘스트 못 깨게 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손패 한 장 있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냥 손패 8코가 그냥 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퀘스트 못 깨게 해야겠다. 근데 동전이 나중에 드로우를 방해하는 효과가 그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창 같은 거에서 나와서 뭐 방해할 수도 있고. 어! 잠깐만! 쾌사제가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훔치기 사제구나. 어! 아니네! 잠깐만, 님 뭔 사제임? 님 뭐임? 30인데 자이렐라가 왜 있음?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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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인데? 아! 멧돼지! 그러네, 딱 이걸 다 쓰는 덱이 딱 하나 있네. 멧돼지네. 아, 멧돼지면 동전 압수 잘한 것 같다. 멧돼지 잊혀졌지. 멧돼지 최상위권은 좀 있대요. 뭐야, 야 게임 나가라. 저보다 훨씬 강하시다. 끝났네. 마이앱.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지.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이 덱의 거수자 근데 좋나? 어떤 면에서 좋은 거지? 반다루로 줄이면 사기를 막 엄청 쳐가지고 좋은 건가? 이 덱 대나 주입 잘 되냐고요? 요즘 덱들은 대나가 주입이 잘 돼서 대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나 쓰는 덱들은 대나가 주입이 잘 돼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기 카드라서 쓰는 거예요. 배신에 배신. 동굴의 통곡에 오싹해지는 것. 추위가 최고다. 정체를 들키겠어. 소문의 밝은 구울이 은근히 도발이 있어가지고 든든하네. 위증. 이제 유튜브 광고에 대차쿠차 레니아호 나오는 거냐고요? 대차쿠차는 또 뭐야? 나 근데 옛날에 그거 봤어. 뭐 봤냐면 그 트위터에 뭔 게임인지 기억 안 나는데 폰게임인데 트위터에 윤조이님 나오는 거 보. 광고에서. 그 구글 광고에서. 그거 뭔 게임임? 윤조이님 방송 팬분들 혹시 계신가요? 윤조이님 옛날에 방송했던 거? 폰게임이었는데 그것도? 윤조이님 나오는 거 봤음. 아니 제가 트위터를 보고 있었는데, 어 깜짝이야. 트위터 보고 있었는데 윤조이님이 나오더라고. 윤조이님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윤조이님 페이지가 아니더라고. 아 명일방주? 명일방주인가 보다. 아무튼 폰게임이었어. 윤조이님 화면이 나오더라고. 스트리머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장면이야. 윤조이님 화면이 나오더라고. 윤조이님 팬분들은 아시겠지. 암튼 그랬어. 잡나? 잡지 말고 역능만 치지. 아니면 얼리기만 하거나. 잡아준다라. 고맙네. 내 눈을
슬슬 방해합시다. 지금은 다중주문술사를 넣어서 드로우를 다음 턴에 못하게 하는 게 더 급하겠죠. 소낙눈이 있다는 게 다음 턴 확정이기 때문에 다음 턴 상대방이 영능을 여기다 넣고 싶을 거거든요. 얜 어차피 그럴 거니까 본체를 쳐. 얘도 그냥 본체 칩시다. 강호동,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의 검 광고를 왜 아닌 돈을 그렇게 많이 줬나. 뭐 돈 많이 주면 할 수도 있죠. 저도 돈 많이 주면 기적의 검 광고 할 건데. 저도 회당 제가 지금 받는 단가의 한 두 배 정도 준다. 그러면 기적의 검 방송 바로 하죠. 당연히 하지. 그건 뭐 바로 하죠. 자, 던그레스프 들어갑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군. 건바 왕이 되는 자는 두 배로 좀 힘들 듯. 기적의 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고 누군가에게는 게임성이 있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전도 유튜브 김실장님 채널을 자주 보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보면서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되는 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어요. 뭐 이제 그런 게임만 전문적으로 플레이하는 뭐 아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봤는데 아구 왜 갑자기 등판하냐고요? 아니 아구는 이제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기 때문에 아구 유튜브 영상 가끔 보거든요. 근데 아구 이상한 게임 할 때가 있어. 약간 컨텐츠용으로 일부러 그런 게임 찾아서 하는 경우 있는데 아구가. 저도 그런 게임들 약간 왕이 되는 차 같은 게임들 하는 거 아구가 하는 거 봤는데요. 그건 좀 많이 쳐주면 해줄 수 있을 듯. 암튼 그랬다. 어우 씨 실수할 뻔. 얘는 결국에는 연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네. 근데 아 나갈링 정도? 거수자는 제대로 쓰려면 결국에는 초반에 반달을 내야겠네. 스캡스 반달을 하거나 반달을 급업 그 뭐야 맞지? 어 반달을 급업을 하거나. 아구님이랑 친분 있으시구나. 아구는 저랑 이제 스타투 같은 길드였어요. 스타투에 이제 제니스라는 클랜이 있었는데 제니스 클랜에서 이제 같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죠. 아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커터 제니스라는 아이디를 썼고 저는 그때 이제 레니아워 그때도 레니아워였는데 아무튼 아구는 꽤 오래 지냈죠. 알고 저는 아구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커터인지 몰랐어요. 내가 아는 용순인지 몰랐고 1렘 모자르네. 찾지 뭐 찾았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컨 가서 알았어. 나 그 불컨에 제가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갔었는데 그때 아구가 스타투 크리에이터로 갔었고 제가 와우 크리에이터로 갔어요. 놀라운 사실 레니아오는 하스 크리에이터로 한번 가고 와우 크리에이터로 한번 갔다. 아구가 다음 팟에서 스타투 방송하던 사람 맞냐고요? 아구가 스타투 방송 다음 팟에서 했었나? 다음 팟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했던 거는 아는데 아구. 아구가 아프리카에서는 했었어 방송을. 그때 당시에 그거 했었어. 그때 아이디가 달랐는데 아구 뭐였지? 검색해봐야겠다.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원래 닉네임이 아구가 아니었는데 수운 이전에도 하나 있어요. 수운 이전에도 하나 있어. 암튼 있음. 아 노잼 어 노잼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
가구 팬분이신가 보네. 혹시 본인인가요? 용순이니? 전 주인의 자리에서 떠날 시간이다. 아구는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 송출하더라. 유튜브 커뮤니티 글 봤는데 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트위치 계약이 한 5년 전부터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트위치 계약이 이제 천년도에 트위치 계약을 한번 하고 그 뒤에는 트위치 계약에 저는 데이터 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얽매여 있지도 않으니까 기껏해야 이제 구독인데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하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완전 가는 게 아니라 동시 송출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긴 해요. 아고도 동시 송출한다 한다 그러더라고. 유튜브 그 커뮤니티 읽어보니까 저는 월급 계약 이런 거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최근에 말 나오면서 알았음. 이거 망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말 나오면서. 해초 공격 굉장히 건방지네. 이거는 쓰지 맙시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팔코 대나를 낼 수 있으면 팔코 대나를 내는 식으로 하자. 맘가 찌르기 해가지고. 태초에 하스 사람들 끌어온 게 알보토냐고요? 태초에 하스 사람들 끌어온 거는 트위치 코리아 알보토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책임자가 알보토님이었으니까. 몰라. 그때 트위치 코리아에 약간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상급자라고 하실 만한 분이 세 분 있었어요. 근데 상급자라고 할 만한 분이 세 분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형 한 명이랑 그리고 이제 그 빅댄물이라는 분이 계셨어. 원래 이제 그거 하셨던 분, 그 격투 게임 하셨던 분인데 트위치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한국 지부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트위치 코리아 1인 지부일 때 계셨던 분이야. 빅댄물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알보토님이 1대 사장님 아니신가? 그쵸? 뭐 그 세 분이 했겠죠? 이 친구도 손패 좀 어지간히 망했나 본데? 이쪽이 길인가봐요. 비밀 체크하느라 내본 거구나. 오늘 점심 뭐 먹었냐고요? 오늘 점심 아직 안 먹었어요. 와 하나 먹었습니다. 와 바닐라 맛 하나 먹었습니다. 대나 내고 그밥 올리면 스택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이 타락, 타락이 아니지. 주입. 주입이라는 이 키워드는 타락이랑 똑같아요. 카드가 바뀌는 거임. 그러니까 버프는 유지되되, 예를 들어서 데나트리스 0코로 만들었으면 0코라는 버프는 유지돼요. 카드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카드가 바뀌어도 유지가 됩니다라는 느낌인 거지. 카드가 바뀌기는 바뀌는 판정이라서 그밥을 하면 바뀐 데나가 그대로 올라오죠. 안녕하세요, 저 공격력 6 대나 이러면서 6 대나가 다시 손표로 올라옴. 정의를 실현하리라. 그런 메커니즘. 끈끈한 위기랑 위즌. 데미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데나트리우스 주입이라도 많이 시키거나. 하나 둘 셋 넷. 면역을 없애고 대나를 내야 되는데 칼로 치면 괜찮긴 한데. 720p 하스 적응 안 되는데 정상인가요? 720p 하스가 적응이 안 되시나요? 720p 정도면 적응하셔야죠. 하스스톤인데. 아, 하스스톤에서는 적용을 하셔야지. 오 소박구. 소문에 밝은 굴이라는 듯.
굉장히 불쾌하긴 한데 톱니 뼈가시를 하고 대나를 다음 턴에 안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맘과 뼈가시를 하게 되면 다음 턴에 팔코 대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턴에 급압을 해놓을 수 있는데 그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 이거 면역을 없애놓을지. 아니다, 그 플레이 하자. 저는 해외라서 1080 나오는데 하스밖에 안 봐요. 이따 제가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워 할 때랑 스타크래프트 2 할 때 보시면 되겠네요. 선 넘네? 내 방송 많이 봐달라는 게 선 넘은 거임?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이네. 빠바 이즈유 언제 하냐고요? 빠바 이즈유는 저도 다시 복각시키고 싶은 느낌이 있긴 해요. 다시 하고. 이거 확률 4분의 1인데 아 1초만에 고른 거 보니까 가져갔다. 아 4분의 1인데 레니어님 제이공보다 무거워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이공보다 무거워지냐 가벼워지냐는 혁준이형한테 달려있어요.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점점 무거워지거나 제가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혁준이형한테 달려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달려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6댐. 응? 11댐. 응? 이게 도적이다. 이 면역이 아니에요. 오닉 면역이 버그가 아니에요. 네. 오늘 말이 굉장히 많이 꼬이네. 저거 덤불 새끼용이 새끼용이기 때문에 면역인 거예요. 아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왜 시원했을까요? 정답 맞춰주실 분. 담배, 국밥, 찬물. 똥, 창문, 방구. 정답은 찬물이었습니다. 물 마시고 왔어. 템포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동전 육성이 아니면 못 잡거든요. 아니면 동전 3코 플러스 있고. 근데 3코가 또 급속밖에 없어서 급속이나 육성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어. 동전 변신을 안 하고 그냥 변신을 했네. 그리고 이번 턴에 육성을 뽑네. 넌 죽었다 임마. 반달을 왜 쓰냐고요? 이제 보세요.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스톰파이크 부족은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네! 이래서 씀. 다음 턴에 낚시의 맛, 스캡스,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되죠. 제째님 반갑습니다. 이래 괜찮냐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스캡스
세상 밖으로 나가볼까? 학생님 다 받았었나요? 은폐의 장마 학생님 다 받았었나요? 아직 못 쓴 친구? 중매가 없지. 위증 급압 스캡스 판다를 하면 한 번 더 줄일 수 있냐고요? 그렇겠죠? 반달의 효과가 중첩되니까. 은폐 장막 한번 때려주고 0코 아 1코 오카니 3코 되나? 1코 오카니 은신으로 한번 박아주면서 테오타를 한번 해봐야겠다. 미치광이라고 해도 용서되진 않네. 톱니빠 가시죠. 저만 받았다고 울린다요? 울린다요? 명치 패고. 위증의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배신의 배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꽤 제일 쿰.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졸리냐? 점심으로 와 하나 먹었는데 약간 슈가 러시 온 것처럼 졸리네. 자고 일어나서 광고 방송해도 될까요? 게임 회사에 여쭤볼까? 혹시 자고 와서 두 번째 방송으로 켜셔도 될까요? 세계 최초 광고 전에 잠 때리고 오는 새끼. 너무 졸린데 이거? 어 사산 잡고 이득 교환하네. 건방지네. 드라카 드라카가 나왔는데? 정체를 들키겠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몰라. 모름. 이게 오히려 더 비밀 심리전이라 좋지 않을까? 상대방은 이 나머지 하나 걸린 게 끈끈한 위기인지 배신의 배신인지 모르잖아. 오히려 의도된 플레이인 거임. 왜냐면 얘를 먼저 내고 나서 외눈 탐정하려면 세 개가 다 걸리면서 비밀이 밝혀져. 아 이거가 걸렸구나. 근데 오히려 두 개를 거는 조절을 함으로써 비밀 심리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설로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님들이 지금 혓바닥이 길다 그러는데 생각해봐. 지금 이게 마스터즈 투어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왔어. 근데 플레이를 한 사람이 글로리야. 플레이를 한 사람이 글로리고 제가 해설을 하는데 방금처럼 이야기를 했어. 오, 이 플레이는 일부러 비밀을 두 개로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순을 조절한 거죠?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채팅창 차 와 하지 않았을까요? 와 그런 뜻이? 이런 조절을? 이러면서 막 소름 돋지 않았을까? 근데 님은 글로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 뭐가 달라 글로리랑 나랑. 저도 월챔 진출자예요. 글로리도 월챔 진출자고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어우 드로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거. 이슬 절차 몇 번 쓴 거야? 세 번 썼어? 응? 뭐야 22뎀이네. 어떤 플레이를 할까 보다가 데나트리우스 데미지를 보니까 16데미지네. 글로리 월챔 두 번 연속으로 결승 가서 1호승 1을 준우승했는데 어떻게 갔냐고요? 아니 최고 성적은 월챔 진출이다라는 점에서 똑같죠. 월챔 우승자도 월챔 진출을 해봤자 그게 최고 성적이야. 월챔보다 더 높은 데는 없기 때문에 글로리 선수가 월챔 우승을 해가지고 월월챔에 제가 월월챔챔에 진출을 했으면 더 급이 높은 선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월드 챔피언십 컴페테터라는 그런 점에서 동급이죠. 그 상대는 스랄 웜해머를 위하여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초비 선수? 초비 선수도 월드 챔피언십 진출 1회라는 점에서 저랑 똑같은. 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초비 선수 1회 진출이 아니네. 작년에 한화일 때도 갔잖아. 오케이 갔어. 아쉽네. 3회야? DRX일 때도 갔음? 이거 실책이 크네. 너무 많이 갔네. 정장 입자고요. 뭐 정장까지 입을 필요해요. 고기 아니생.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3데미지 주면 죽는 그거라고 생각할걸? 심리상?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칠 거예요. 본체를 치네. 이거는 그거다. 스태드 1-1로 줄이는 거 생각했네. 근데 아무튼 그 두 개를 생각하면 때릴 수밖에 없어. 어디를 때리던 간에. 그러니까 뭘 의식하냐의 차이지 때리긴 때려야 돼서 무조건 수호자에 당하게 되어있음. 방금부터는 정의의 심판 폭로나자. 맛좋은 무화과님 구독 감사합니다. 요즘에 무화과 철이라던데 들어보니까.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글로리가 아니라 만약에 던 선수가 비밀 플레이 똑같이 해도 포장하셨을 건가요? 당연하죠. 던 형도 그랜드 마스터야. 도대체 지금 급이 낮은 선수의 예시로 지금 던 형을 든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던 형이 들으면 불쾌한 겁니다. 이거 던 형도 그랜드 마스터야. 1억 클럽이 조수로 보입니까 이거? 하스스톤이 다른 게임보다 약간 전 프로 출신 스트리머가 워낙 많아서 스트리머들이 약간 그리고 다 옛날 선수들이라서 엄연히 말하면 뭐 던형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 하긴 했는데 예컨대 따윤이 형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선수를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약간 저한테 공혁준 선수 현역 때 잘했다는 거 진짜인가요? 이런 도네이션도 오고 레니아워 이 새끼는 뭔데 해설함? 이런 이제 게시글도 올라오는 거 보면 아 난 진짜 이제 옛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상대가 주술사니까 미다를 하자. 왜냐면 왕쥐는 이제 변이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미다가 약간 불쾌한 거는 에드윈을 끊는다는 거. 정체를 밝히겠어. 근데 진짜 뭔데 저럼? 저 새끼 저거. 오 뭐야? 마나 4마나 낭비해주네. 자갈발 동굴은 근데 필드 분리할 때 쓰면 진짜 낭비라서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8, 12, 16, 17, 15. 에드윈 한돌 한돌 스톰윈드는 무너지리라. 대나 하나 톱니뼈가시 하나 가져오면 브란데나 할 수 있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 몰라 본체 척이야. 오름 돌쟁이 다른 카드게임 출시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죠? 엄청 많죠. 근데 저는 카드게임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블리자드 게임 출신이고. 레니아오님 대차 몇 시부터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하스 질릴 때. 어어? 어어? 어 근데 이거 이펙트 멋있다. 님들도 처음봄? 나 이거 처음봄. 이펙트가 좀 멋있네. 자물쇠 걸려있는게.
톱니 뼈가시 나오면 킬각인디. 8, 10. 이걸로 킬각 낼 수 있지 않을까? 무작위. 어,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도적인데 딜 카드가 안 나온다고? 어, 목졸. 빨리 결정해야 한다. 아. 아. 일단 본체는 쳐야 되고. 보람 뭔가 아쉽게 됐다고요? 근데 어차피 두 번째 낙체의 맛 같은 거 뽑아가지고 톱니 뼈가시 쓰지 않는 이상 어차피 불안 데나트리스는 못했어요. 그리고 불안 데나트리스 하려면 불안을 미리 급압을 해놔야 돼가지고 여러모로 힘든 플레이긴 했어. 이게 이제 나오네? 너무 기분 좋다. 다 받았었나요? 응? 아직 못 쓴 친구? 그 밥으로 하자. 나랑 놀자. 나랑. 내일은 포기하지 마라. 나랑 놀자. 나랑. 말해봐라 피란. 내가 시킨. 응? 말해봐라 피란. 내가 시키면 하얀 빨리 결정해. 아. 좋은 게 나오면 뭔가 재밌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 방금 급압을 나갈링 한 다음에 나갈링으로 저거 급압하면 됐었다고. 아, 맞네, 맞네. 이 급압을 나갈링이 한 다음에 나갈링으로 얘 급압하면 좋았을 텐데. 아, 잠깐만. 그래, 똑같지 않나? 아, 아니네. 한 장 더 들어가긴 하네. 맞네, 맞네. 거수자가 한 장 더 들어가네. 이건 랜덤 지정이라서. 홀리 쉣! 승률이 근데 스캡스가 더 높을 것 같은데. 17? 아닌가? 이거 두 개 다 잡다 칠 때 19뎀. 19뎀. 스캡스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일은 파괴하지 마라. 스캡스 하자. 적은 가까이. 어? 드라카. 근데 얘 지금 만화 회복을 못 해가지고. 내눈은 아니야. 어? 아까 은신 3사로 안 쳤다고요? 안 쳤나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설마 뭐 멀록을 7번 터뜨리진 않겠지. 일단 풀필드가 6개니까. 안 쳤다고요? 이기면 된 거 아닐까요? 이번엔 자네가 이겼겠지. 리얼 크크.
해피 액시던트지. 그치. 아, 이제 아시네. 이제, 이게 아닌감님이 잘 아시네. 그냥, 해피 액시던트 아니었을까?